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눈에 엄청 좋은 이 당근으로 아주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는 요리는 이웃님이 아, 꼭좀 요거 좀 해주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당근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기특하지에? 아우, 기특해. 수담수담. 아이고, 찌랄. 그거 해달라했는지 언젠데 사람 숨 넘어가겠다. 인제 해주노? 하실라.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한참 동안 못 올렸다가 그래도 빨리빨리 올린다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 알려드릴 레시피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단디 마음을 먹어야지 이제 할수 있는 레시피여가지고 쉽게 못 올려드렸어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엿질금이에요. 엿질금 아시지예? 감주할 때 사용하는 엿질금을 물 붓고 이렇게 걸러냅니다. 이거 물량을 어느 만큼 하냐 이렇게 더 궁금해 하실 건데요. 물량 이제 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어림짐작으로 대충 아 요만큼 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봉투에 다 적혀 있어요. 잡채 사면, 당면 사면 잡채하는 방법 적혀 있고, 라면 사면 라면 끓이는 방법, 국수 끓이는 방법 다 적혀 있거든요. 엿기름도 물량을 어느 만큼 해라, 이러고 친절하게 잘 적혀 있답니다. 요거 내가 걸러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이 또, 세댁 초보들이 계시니까, 여기 보시면은, 큰 그릇에 물 3.75리터, 페트병 2병 반에 엿기름 가루 500g 한 봉지를 잘 풀어가지고 이렇게 딱 적혀있지. 요거는 앙금이 안 가라앉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잘 걸러냈는 거를 여기 당근에 믹서기에다가 부어가지고 갈아줍니다. 갈아가지고 오늘 레시피 할 거예요. 밥솥에다가 할 겁니다. 전기밥솥, 압력밥솥이 아니고 전기밥솥입니다. 압력밥솥이 있으신 분들은 압력밥솥에다가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요거 갈아놓는 거를 부어주시고요. 오늘 할 레시피는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맞나? 장맛보다 뚝배기 맛이다. 오늘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간에 한국 사람들이 발효 음식으로 즐겨 많이 드시는 바로 고추장을 만들 겁니다. 당근 고추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거든요. 요거 앉혀가지고 보온으로 해가지고 한 5시간 정도 둡니다. 자, 5시간 됐는데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 대구에서는 단술이라고 하는데 보통 감주라고 하더라고요. 감주하실 때는 밥알이 동동 뜰 때까지는 한 8시간 걸리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 담을 때요 발효시키는 거는 한 4~5시간 요 정도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하는 거 보고 하는 겁니다. 혹시나 조금 더 정확한 레시피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친절하게. 여기다가 치사를 바로 눌러 놓으면 뽀글뽀글뽀글 끓여가지고 계속 졸여지는데요. 가스불에 하셔도 돼요. 드러내가지고 집에 압력밥솥에는 이게 치사가 뚜껑 열어놓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불에 냄비에 옮겨가지고 다 졸을 때까지 빠글빠글 끓이시면 됩니다. 자, 위에 거품 뜯는 거는 제가 걷어냈어요. 우리 된장 끓이고 뭐 찌개하고 이럴 때도 거품 요거 걷어낸다 맞지? 이유는 뭐 맛도 없고 보기도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요 소금을 종이컵 한 컵에서 조금 넣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넣을 겁니다. 소금은 좀 뜨거울 때 넣으셔야지 이제 빨리 녹더라고요. 제가 다 식어가지고 소금을 굵은 소금 1000일염을 넣으니까 빨리 안 녹아가지고 뜨거울 때 넣어가지고 아예 녹아 볼게요.
그리고 제가 맨날 영상 찍을 때마다 하는 말 있지. 소금은 좋은 걸로, 간수 빠진 걸로 하셔야지. 쓴맛이 나지 않고 요리를 해놨을 때 단맛이, 감칠맛이, 설탕을 덜 넣어도 소금의 단맛이 확 올라와가지고 달아요. 설탕 싫어라 하시잖아요. 맞지예? 아, 보통 이렇게 해서 계속 끓이면 조청이 되는데요. 조청을 만들 때는 녹즙기에 젖만 쫙 짜라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끈더기가 있으면은 조청을 해놨을 때는 잘안 되고 보기도 안 좋고 맛도 없거든요. 근데 고추장 할 때는 이렇게 끈더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 당근이 지금 단맛이 적어가지고 거의 걸쭉하게 조청처럼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근이 심지도 많고 별로 달지도 않고 맛도 없고 그런 당근 있잖아요. 그런 거는 녹즙기에 갈아서 물만 사용했어요. 물만. 그러면 고추장 담을 때 우리 고춧가루에 물을 부어야지 갤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물을 이용해서 고춧가루를 갤 거니까 그 농도를 적당하게 어느 정도 달여서 이제 코드를 뽑아서 식혀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정도 달이면 보통 단맛이 많이 나오는 사과나 이런 거는 조청처럼 이렇게 단맛이 있으면서 조청처럼 걸쭉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당근은 단맛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조청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요거 제가 지금 조청을 넣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조청을 넣었는데 이웃님들은 집에 있는 조청 넣으시면 돼요. 이게 밥통에 졸이면 이렇게 팍팍팍팍 안 튀거든요, 주위에. 근데 가스레인지에서 졸이면은 이게 펑펑 튀어가지고 가 쪽으로 튀어서 난리가 나요. 그 살에도 튀어가지고 데이고 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밥솥에다가 하면은 튀지도 않고 밑에 눌러붙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졸여진답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가스레인지 불 켜놓으면 엄청 덥잖아요. 에어컨도 켜야 되고 가스레인지 불 켜놓으면 또 몸에도 안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밥솥 하나 구입하셔서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압력 밥솥은 안 되고 그냥 일반 밥솥이에요. 이게 보면 보온하고 치사만 되는 것. 자, 이제 다 식었어요. 이렇게 상그라이 식혀가지고요. 제 영상에 보면 조청 만드는 영상도 많고 고추장 만드는 영상도 엄청 많아요. 그잘 보시고 한번 가세요. 놀러 오셨으면. 일단 고춧가루를 종이컵 기준으로 2컵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춧가루, 요즘 이웃님들이 더 저보다 도사가 되었어요. 제가 매숫가루 안 넣으면은 매숫가루 안 넣어요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굳이 매숫가루가 없으면은 안 넣으셔도 돼요. 제 동생 시어머님은 성주에 사시는데 매숫가루 안 넣고 고춧가루로만 막 담아갖고 주시는데도 맛있더라고요. 있는 대로 하면 되지 뭐꼭 매숫가루 넣으란 법이 있습니까? 그지야? 메숫가루를 안 넣으면 맛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색깔은 엄청 고와요. 그래서 색깔 고운데 요리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 메숫가루 안 넣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춧가루 3컵 넣고요. 지금 메숫가루 1컵, 그리고 조청 한 제가 2컵 정도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금 1컵, 조청 2컵 넣고 조금 맛이 부족하면은 조금 더 추가하세요. 맛을 한번 보고 단맛이 작으면은. 저는 요렇게 해서 또 이제 간이 이제 얼추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영상 다른 데 보면은 청주나 정종 이런 거였고 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끓인 물도 이런 감조 이런 삭힌 물도 안 넣었잖아요. 그거는 실온에 아무리 두어도 곰팡이 안 피고 괜찮아요. 근데 무조건 이래 물이 들어가서 고추장을 만들잖아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감주를 삭혀서 만든다든지, 보리살을 삭혀서 만든다든지, 무엇이든지 그 청주 외에, 소주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은 밖에 두시면 무조건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가지고만 안 담았는 거는 고추장은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나는 짜게 못 먹는다. 아이고 매번 내 동생이 막 고춧가루를 매번 걸 줘가지고 엄치 뜨띠 매번지. 나머지 아까 덜러는 소금 마저 넣고 요래가지고 간을 금방 못 보니까 하루 정도 두세요. 하루 정도 소금이 푹 삭고 고춧가루도 푹 퍼지고 간이 배이도록 실온에 하루 정도 두셨다가 자 다음날 한번 제가 내일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다음날 하루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소금도 녹아가지고 이렇게 물기가 쫙 생겼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렇게 싹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염식을 좋아하거나 짠 거 못 드시는 분 있잖아요. 저 환자분들. 싱겁게 만약에 하시면은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싱거운 거는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도 이제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겁게 하시는 거는 나는 싱겁게 먹고 싶다 이러면은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또 지나고 나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달아드릴게요. 이웃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짱입니다요. 좋아요, 구독.